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맞춰주시면 되겠네요. 네, 역시 그 운동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또 전화로 질문해주고 계신데요.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예, 연결되셨습니다. 깜짝 놀랐습니다. 안 나오셔서. 자, 어떤 네. 점이 궁금하신가요? 아, 제가 날씨가 추워져서요. 네. 일주일에 세 번 하는 운동을 빼먹었어요. 네. 그래서 보충 차원에서 하루에 몰아서 하려고 하는데. 괜찮을까요? 네. 아니, 두 분 같은 데서 운동하시나봐요. 저도 답변을 해주시죠. 네. 아니, 근데 모르겠어요. 근데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. 뭐 일이 있거나 또 날이 추워서 좀 걸렀을 경우에. 아, 있죠. 네. 그때 그걸 다 보충하고 하루에 좀 힘들어도 몰아서 하는 게 좋은지, 아니면 넘어가는 게 좋은지. 만약에 체중 조절을 위한 목적이 되면은 그렇게 몰아서 해도 됩니다. 그렇지만은 심장의 보호 그리고 건강 효과를 최대로 누리려면은 그걸 세 번 정도로 나누어서 혹은 매일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좋은데요. 만약에 시간이 없으시면은 주말에라도 몰아서 운동을 하시는 거는 대안일 수는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너무 그 양을 다 채우시려고 하다 보면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. 네. 무리 되죠. 네. 그리고 네. 네, 양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다칠 우려가 그렇죠. 있고요. 예. 그리고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. 운동을 포기하게 되는 또 원인 중에 하나 들어가요. 네. 교수님, 그리고 여자들이 집에서 하는 제일 최고의 실내 운동이 훌라후프잖아요. 아, 좋습니다. 도움이 되나요? 예, 좋습니다. 훌라후프도 유산소 운동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. 또 하나는 허리에 통증이 없는 분들은 허리나 복근의 강화 운동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실내에서 뭐 TV를 보거나 이러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 훌라후프를 하시는 거는 좋은 운동입니다. 네. 자, 오늘 질환별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는데 마지막 두 분께 강조의 말씀 듣겠습니다. 전 교수님. 예, 조금 아까 저 전화하신 분 말씀한 것처럼 네. 그렇게 전데 운동이라는 건 같은 근육 같은 관절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지금 독이 되는 문제는 과사용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너무 지나친 사용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고 네. 항상 하실 때 바른 자세로 하는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. 예, 운동은 항상 자기한테 맞는 강도하고 또 양이 있습니다. 종류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그런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천천히 늘려가는 게 참 중요한. 네, 그러니까 과식이 몸에 좀 부담되듯이 운동도 너무 많이 하시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. 네, 저희는 내일 방송 예고해드립니다. 최근에 건강을 위해서 두 끼 먹자는 의견까지 더해지면서 의례에 거르게 된다는 아침밥. 하지만 아침밥을 챙겨 먹어야 하루가 든든하고 건강해진다는데요. 먹어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아침밥에 대한 편견에서부터 효능, 초간단 요리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